흰색 차량 같은 경우는 변색이 안 되는 필름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 필름 중에 가장 최적의 필름이 나노피전 PPF 필름이고요.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수입, 유통, 그 다음에 시공까지 해드리고 있는 필름입니다. BMW X7 모델이 전체 PPF 시공이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. 이번엔 화이트 컬러고 40i 모델이에요. 전체 PPF 시공을 할 때 저희가 항상 탈거하는 거, 자 엠블럼, 그 다음에 도어 캐치 4개를 탈거해야겠죠. 그리고 트렁크 쪽에 엠블럼 지금 탈거 준비 중입니다. 그리고 X7 엠블럼하고 X드라이브 40i 엠블럼 탈거를 했고요. 탈거는 딱 이렇게만 해요. 나머지는 전혀 탈거 없이 PPF 시공이 됩니다. 지금 막 출고해가지고 새 차인데 범퍼 탈거하고 뭐 이것저것 탈거하고 하면은 좋을 게 없잖아요. 최소한의 탈거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본네트 같은 경우는 시공을 지금 막 끝냈고요. 보시는 것처럼 PPF 시공을 했는데 전혀 흔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시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끝부분, 자 이쪽에 이 끝부분, 이 끝부분들이 얼마큼 깨끗하게 나왔느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. 이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면 정말 시공이 잘 된 거예요. 본네트 시공은 뭐 항상 많이 올려드리고 많이 설명드리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생략을 했으니까요. 나머지 시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필름을 지금 막 붙였잖아요. 필름을 이렇게 들어서 뗐다가 다시 붙이면 띈 만큼 자국이 안 생겨요. 네. 이게 또 장점입니다. 이 부위를 필름을 쪼개거나 뭐 그런 거 없이 한 살로, 여기도 한 살로, 여기까지 전부 다 한 살로 시공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위예요. X7.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 살로 다 들어간 거예요. 끝까지 그리고 여기 아랫부위, 자 이 부분, 이 부분도 이렇게 한 살로 다 들어갈 겁니다. 자 보세요. 자 이렇게 한 살로 다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살로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. 이런 퀄리티,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렁이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. 지금 이제 이 부분은 필름을 안으로 말아 넣을 수 있을 만큼 전부 다 말아 넣을 거고요. 틈이 너무나 없으면 못 말아 넣는데 틈이 있으면 전부 다 안으로 말아 넣습니다. 전체적으로 자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전부 한 살로 시공이 되었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한 살로 시공이 되었죠. 자 이 정도로 해서 앞범퍼는 이렇게 시공된다 라는 거. 도어 쪽에 PPF 시공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도어 컵 쪽이에요. 이 부분이 깊숙하거든요. X7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시공을 할 때 여기를 자연스럽게 지렁이 자국 없이 시공하려면 먼저 이 필요 없는 부위부터 먼저 커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,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면은 정말 깨끗하게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. X7 트렁크 같은 경우는 하나, 둘, 세 개로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윗부분 따로 시공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아랫부분도 필름이 올려졌습니다. 그리고 맨 아랫부분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은 안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에요. 사실 문을 열면은 보이고 문을 닫았을 때는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제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완전히 끝에까지
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뒷범퍼 BPF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사실 전체 BPF 시공할 때 앞범퍼, 뒷범퍼만 시공하면 다른 부위들은 너무 편하죠, 작업이. X7 뒷범퍼 난이도는 어떤가요, 실장님? 난이도는 그 지금 보면은 이 부분도 있는데 좀 밑부분이 또 있죠, 지금 이렇게. 이런 부분들까지 다 넣어줘야 되고 손이 좀 많이 가요.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차량입니다. 난이도는 뭐 난이도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 차량을 너무 많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편하긴 편한데 이제 손이 조금 많이 간다는 거. 너무 많이 해서 이 작업을. 지금 한 열 몇 대 했죠, 작업을? 네. 너무 많이 작업을 한 차량이라 그냥 눈 감고도 할 정도. 뒷범퍼 이제 리드 부분이죠, 이 부분을. 리드라고 하는데 안쪽까지 최대한 넣어서 자, 끝까지 넣어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BMW X7 40i 모델 전체 BPF 시공이 딱 끝났습니다. 이 차량처럼 화이트 컬러의 차량들은 변색이 안 되는 그런 필름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저희 남해퓨전 BPF 필름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7년 보증, 변색에 대한 7년 보증을 하고 있는 필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화이트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기에 가장 최적의 필름이 아닌가 싶고요. 가까운 시공점을 찾으시려면 브리지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나노퓨전 BPF 필름의 대리점, 시공점, 취급점들이 나와 있으니까요.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찾아가시면 되시겠고요. 1688-2526에 전화하시면 무료 전화기 때문에 상담 문의 예약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